LA에 있는 UC 얼바인 맨젤스 코스라는 거를 참석하게 돼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LA의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라는 데고요.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교의 Men's Health Course, 그러니까 남성 건강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의 팽창 임플란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코스가 저처럼 이제 뭐 그 팽창 임플란트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비뇨기 임플란트학, 뭐 인공요도 괄약근, 그리고 뭐 남자들도 슬링, 요실금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했었다가 올해가 셋째 해인데 올해는 좀 더 포괄적인 남성 건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전립선 비대증이라던가 요실금, 페이로니 병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 저는 팽창 임플란트에 대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하는 그 음경 접근법이랑 국소 마취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부탁을 받았고요. 뭐 매번 사실 강의를 하고 발표를 해보면 준비를 하는데도 제가 원했던 100%를 전달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제가 하는 방식이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국소 마취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낯선 주제예요. 대체로는 막 여기는 서저리 센터라고 종합병원 형태의 그런 형태의 병원에서만 이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소 마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이제 여기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마약에 관련돼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의사들이 마약을 너무 많이 처방해서 환자들이 이제 중독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마약 처방이 까다로워졌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환자의 수술 후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잘 할 수 있는 게 국소 마취가 사실은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수술 후에.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실제로 뭐 어떤 방식을 쓰냐, 환자의 통증은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해외 학회 가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로 제가 국소 마취하는 거를 비디오로 보여줘도 제가 직접 하는 걸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뭐 인도네시아의 위디 아트모코나, 뭐 필리핀의 준 제리엘, 그리고 코스 디렉터였던 파이저 야피, 이 친구들이 제가 직접 하는 걸 봤으니까. 카드멜랩이 이제 뭐 시신에다가 우리가 수술하는 거 보여주고 궁금한 거 알려주고 이런 건데, 이게 시신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부패하지 않게 우리가 고정액으로 고정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질겨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코스를 들으러 오는 이제 선생님들은 처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될 게 막 사실 뭐 1부터 100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질문 계속 하게 되고, 왜냐하면 코스에 참가한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스테이션이 한 6개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그룹 지나가면 2번 그룹 보고 3번 그룹 보고 이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 설명하고 이러는데, 항상 카데바랩 하고 나면 좀 지치긴 해요. 그렇지만 카데바랩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이제 술기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해봐야 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환자에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걸 수술을 해본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술한 의사도 힘들 거고 수술 받은 환자는 또 얼마나 잘못되면 혹은 얼마나 그게 괴롭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실제로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연습을 해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3D 프린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바이오 머테리얼, 그러니까 우리 뭐 생체 조직 비슷하게 지방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그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우리 시신 기증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D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습을 수술해 보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뭐 카데발 랩도 하면 앞으로는 좀 더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친한 친구이기도 한 파이저 야피가 코스를 이렇게 잘 가꿨다는 걸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게 정말 배울 게 많았고 아주 알찬 코스였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주제들은 사실 아직까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샥페이프 테라피나 아니면은 그 음경의 최충격파를 가지고 발기부전 치료한다던가 줄기세포라던가 이렇게 실험적인 치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아 이건 아직까지 실험적인 치료고 효과가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들을 굉장히 다방면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이 남성과학이라는 걸 접하는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코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학회는 이제 두바이로 가게 될 거예요. 중동에 있는 남성과학 학회가 있어서 팽창 임플란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라이브 서저리하고 이번처럼 또 카데벌 랩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강의하는 거 이렇게 쭉 코스들이 있어요. 그렇게 두바이 갔다가 그 다음에 런던에 이제 데이비드 랄프란 선생님이 주최하는 그 메스터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강의하러 가고 아마 올해는 바쁠 것 같아요.